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음 달 방류할 수 있다는 일본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.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류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. 어젯밤부터 내린 비로 나무가 쓰러지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전국에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현재는 모든 호우특보가 해제됐습니다.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인양됐습니다. 분석 결과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. 라임펀드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주 시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의 친누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